인천항공사가 인천 미주 간 원양항로 활성화와 냉동냉장함을 유치를 위해 미 서안 지역 포트세일즈에 나섭니다. 세일즈단의 이번 행보는 인천신항 1-1단계 전면 개장과 소량화물 보세창고 운영 개시 등 항만 인프라 확대에 발맞춰 원양항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미주 지역 냉동냉장함을 유치를 위해 축산물, 과일, 감자 화주를 대상으로 마케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포트세일즈 1일차인 14일엔 항만 당국인 터코마항과 LA항을 방문해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상사지사 협의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인천항 알리기에 나섭니다. 2일차와 3일차엔 미국 육류수출협회 본사와 농산물 첨가물 화주를 대상으로 각각 마케팅을 펼칩니다. 인천항만공사 김영국 글로벌 마케팅 팀장은 이번 세일즈는 화주들이 원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이라며 인천신항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마케팅 노력과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유준현입니다.